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나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의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느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느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세우시는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신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하겠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합시다. 제가 감기가 덜 나서 목소리가 안 놉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세기에 최고 물리학자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인생에 두 가지 삶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는 기적 같은 건 없다고 믿는 삶이고, 또 한 가지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후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 날마다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 선 것도 기적입니다. 예.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를 좀 합시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온 것도 기적입니다. 예, 맞습니까? 자, 성경에 오늘 열왕기하는 분열왕국의 중세기로부터 남왕국의 멸망까지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엘리사가 사역하던 그 시기는 북왕국 7대 아합왕과 그 뒤를 이은 8대 아시아왕과 9대 요람왕이 통치하던 시기를 아합 왕조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영적으로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시기로 하나님의 종들이 심한 박해를 받았다고 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합 왕조의 타락에 근력청을 징벌하시고, 또 박해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엘리사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엘리사는 여러 곳에 신학교를 세우고 선지 생도를 지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온 나라에 선포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장은 엘리사가 가부가 된 생도 부인과 자녀를 위해서 베푼 기적을 나타냅니다.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생도가 가난 중에 또 빚을 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빚쟁이가 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종으로 삼으러 갑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 처한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 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이 사정을 들은 엘리사는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가진 것이라고는 기름 한 그릇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많이 빌려와서 기름을 빈 그릇에 부으라고 했더니 빈 그릇마다 가득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은 생활한 데 쓰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엘리사의 이적으로 빚도 갚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고난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또 내 마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2023년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라는 원단의 말씀 성취로 237 나라 선교의 본격적인 문이 열렸습니다. 지난번에는 콜롬비아 보고테에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 지금은 뉴질랜드에 또 캠프팀이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도 오직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서 정말 스타트만 3인 1조 현장의 변화의 주역으로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원한을 푸는 믿음의 간구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여기서 부르짖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자카의 원형인데 자카, 전동소리를 내다, 호소하다, 울다, 통곡하다 이 뜻입니다. 선지생들의 아내가 처한 처지가 얼마나 절망적이었고 간절했던지 엘리사에게 이렇게 부르짖어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로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는 상처받고 부르짖는 여인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인은 죽은 남편이 살았을 때 신실한 종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죽은 남편이 생전에 진실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의 현실은 죽은 남편의 두 아이는 빚 대신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라는 것입니다. 돈을 꾸어준 사람은 돈을 꾸은 사람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이 여인은 바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33장 2절에서 3절 보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도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계 상황에서 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엘리사는 즉각 남겨진 가족을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 또 물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에서 마에세라크란 이 말은 내가 너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입니다. 엘리사의 두 번째 대답이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하라는 이 히브리어로 나가드라는 말인데 말하다, 알리다, 알려주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절규하는 여인에게 엘리사는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가 그러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가정이 얼마나 궁핍한지 기름 한 그릇이 있다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나마 그 여인은 기름 한 병이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주실 수 있지만 이미 있는 것을 통하여 또 역사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아이가 받친 작은 것을 통해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하나를 또 사용했고 삼손의 손에 있는 낙이 특별로 또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릴 때 놀랍게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자존심, 고집, 물질, 또 남편, 아내, 자식이 우상이라면 그것도 다 내려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고난이 다가온다고 문제
가운데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부르실 때입니다.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엘리사가 여인에게 먼저 나가서 이랬습니다. 나가서 그리고 빌리라. 근데 거기서 여인은 적극적인 순종을 하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빌리지 말고 또 큰 그릇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이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문을 닫고라는 것은 잠그고 봉쇄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은 뭐냐면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할 때 그리고 그 가져온 이웃의 빈 그릇까지도 하느님께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너 가지고 있는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작은 그 믿음이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영혼군의 빈 그릇에 갈급한 심령, 공허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살리는 사천망대 운동으로 선명 서명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샘 솟는 기적의 기름 그릇입니다. 5절에 보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려 하니 아들은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인은 문을 닫고 은밀한 곳에서 작은 기름 그릇을 가지고 빈 그릇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붓는데 부음은 채워지고 또 부음은 채워지고 계속 다음 그릇 또 다음 그릇 차례대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엘리사의 말씀을 믿고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옮겨 놓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준비한 그릇 모두에 기름을 다 채우고 빈 그릇이 없을 때 기름이 그칩니다. 하나님은 준비한 그릇만큼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빈 그릇을 예배하는 책임이 있고 성령은 채우시는 책임을 지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선지자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전적으로 순종한 것이 기적을 낳았습니다. 원래 성경의 순종이란 말은 듣다, 청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참된 순종은 말씀을 겸손히 또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기적을 일으킵니다. 7절에 보면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을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기름을 하나님이 주신 기름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빚을 갚고 또 두 아들 앞으로 삶을 다 보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갚고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살람이라는데 형통하다, 평안하다, 갚아주다 이 뜻입니다. 엘리사 앞에 나온 여인은 그 그릇에 받은 기름으로 빚을 갚고도 남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느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지혜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 보니까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느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창세기 3장의 빚을 십자가 대속으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믿음의 빈 그릇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가면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에 정말 이제 작았던 믿음의 그릇을 다 버리고 큰 믿음의 그릇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남다른 아픔을 가졌다, 또 고통이 있다, 이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 25시 믿음의 스타트만 운동 3교줄로 1만 성도 2023년 현장예배 회복하도록 도전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상처를 받으면서 태어납니다. 가족과 또 분리돼서 생이별 하는 상처도 있고 가난의 상처도 있고 또 고독의 상처도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의 행동은 정반대로 두 갈래로 가게 됩니다. 술이 없으면 단 한 시간도 살 수 없던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전 재산을 다 팔아 술을 마셔버리고 폐가 망신하고 죽었습니다. 후에 큰 아들은 입에 술을 한 잔도 대지 않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이 술 고래가 되었습니다. 신문기자가 큰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내가 술을 마실 수 있습니까? 또 둘째 아들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술을 마십니까? 내가 술을 안 마실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술 때문에 큰아들은 술을 안 마시게 되었고 둘째 아들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알기에 동일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고 남의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반대의 행동으로 나옵니다. 깊은 상처는 아픔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당하면 사람들은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던 여인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문제까지도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면 하나님은 끊어지지 않는 기름의 병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채우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적의 축복을 누리며 3인 1조 스타트만 운동과 4천망대 운동 237 치유 서밋에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